베가놈 젤리로 이 베라버니 젤리를 반으로 자르겠습니다. 질기구만. 베라버니 하나? 네. 마지막에 곰돌이가! 성대의 테스트! 바로! 편의점을 더러락! 젤리 비빙수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. 이 비비는 거요? 네네, 비비는 거. 비비는 아이스크림. 채팅창에 오늘 요리 이름 독일 빙수로 하자. 박지성 해설위원이 독일 비벼물만 하다고. 좋다! 이야기를 했었는데.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뭐예요? 곰돌이 젤리입니다. 채팅창에 베가놈 젤리라고 하시는데. 독일어로 설명해주세요. 라고 채팅창에. 야. 야. 이. 이. 야. 이. 굿텐탁. 이러고. 웬 독일어. 네. 난케, 난케. 이 곰돌이 젤리를. 네. 이 베라버니 젤리를. 가위로 짚는 거예요, 지금? 가위로? 반으로 자르겠습니다. 야! 베라버니 젤리잖아요. 네. 질기구만. 질기구만. 손으로 찢었습니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네. 그리고 젤리 하나와. 젤리 하나와. 베라버니 하나? 네. 비비빅이랑 우유랑 살려 녹아요. 근데 마지막에 곰돌이가! 안 씹혀요! 질긴 그 곰돌이! 그래. 배가 너무 질겨요! 라고 생각하게. 저는 젤리를 빼고 먹겠습니다. 채팅창에 방금 태준 누나 왜 순댓국 먹는 소리가 나죠? 저는 이 우유 너무 순댓국 소리가 네. 전 이 우유 녹인 저 말을 저 여기서 해장하지 말라고 내장탕 소리 이렇게 먹을래 이렇게 예쁘게 먹어 채팅창에 태준 누나 다대기 넣어 먹으라고 다대기가 그 양념장 말씀하시는 거죠? 네 우거지 아닙니다 네 저는 되게 막 이렇게 왔는데 와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네 채팅창에 태준 누나도 독일 곰탕으로 맛이 하나 가라고 독일 곰탕 하얀 곰탕 같은 빙수 한 입 먹어보자 아니 근데 이거 왜 팽디가 젤리를 안 먹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. 아, 그쵸. 갑자기 젤리 한 마리가 네. 입안으로 들어왔는데 엄청납니다. 네. 엄청 강력한. 더 딱딱해졌어요, 더. 씹히지가 않아요. 진짜 말 안 듣는 게 배성재랑 똑같다고.